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가온전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오늘도 5일선을 좀 깼어요. 근데 그동안 얘가 상승하는 것들을 좀 놓고 보니까 5일선을 깨더니 반등 나와, 5일선을 깨더니 반등 나와. 그럼 여기서도 반등이 이렇게 나오겠네라고 보시면은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은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여기서부터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액션이 나와졌고, 그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두 개의 캔들, 꼬리가 달려있는 캔들의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고점에서 이런 액션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물론 이제 100%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대충 요 정도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의 모습에 꼬리가 길게 나왔다,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고점의 징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그냥 평범하게 가자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딱 가자고요. 예? 여기서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이거는 페이크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모르는 거잖아. 이런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무너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보여주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이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 꼬리, 여기서도 꼬리, 거래량 두개다 터졌네? 그리고 얘가 여기 라인이면 몰라요. 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지몇 푼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액션들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거는 고점이 될 확률이 평소보다는 높을 거니까 우리 조심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이었고,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뭐난 단타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할수 있는 영역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며칠 동안에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아, 얘가 이 패턴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5일선 밀리면 반등, 5일선 밀리면 반등, 얘도 5일선 밀렸으니까 내일 이렇게 양봉이 나올까?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확률은 여기가 만약에 80이면 여기는 60이고 여기는 한 50에서 40 정도가 될 겁니다. 왜? 물론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할때 요런 식으로 반복적인 액션들을 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격이 20%, 여기서 100%, 여기서 200%면은 여기 위험 구간은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앞전에 보여줬던 이런 징조들을 놓고 본다 했을 때, 시그널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음봉으로 하나 더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서 요 구간에서 대응을 할수 있는 단기 포지션도 형성이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덤벼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분들, 이거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빠르게 들어갔다가 반등이 슉 하고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인 거죠. 우리의 영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다려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오늘 전선 관련된 부분들 또는 전력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밀려 내려갔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봤던 뭐 제이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놓고 보면은, 만 원에서 지금 여기가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자리는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내가 꼭 놀아야 되겠다라고 영상을 보면서 판단하지는 마시고,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물론 얘가 이렇게 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서 여기서 내가 대놓고 접근한다, 그거는 우리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뭐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무료체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에 링크 달아놨죠? 클릭하세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다음 주 금요일날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할 거예요. 어떤 말이었죠? 여러분, 저 이번 주25% 목표 수익 달성했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저는요,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이거랑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직접 매매해 보시고 직접 결과물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희 일요일 날문 닫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부랴부랴 와갖고 넣어달라 그러면은 안 되겠죠?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눌러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